하고 싶은 대로 하는 채널 용사 스튜디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인적인 일을 포함한 여러 방황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구독 취소 없이 남아주신 370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름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오신 것처럼 이번 영상은 핫토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닥터 스트레인지 가망이 없어 언박싱 시간입니다. 핫토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전 2016년 솔로 무비 이후 나온 두 번째 피규어입니다. 솔로 무비 버전과의 비교 영상 준비 중이니 기다려주시고요. 다들 제 목소리보단 피규어 보러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럼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구성품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구성품, 이펙트 파츠 되시겠습니다. 영화상 요란한 마법을 많이 보여줘서인지 전작에 비해 이펙트 파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루즈는 타노스와의 대결에서 사용한 검과 로프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 이펙트 파츠 때문인지 전작에 비해 손루즈도 다양해졌죠. 수술 자국의 디테일도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타임스톤 개방시 사용되는 토끼손 루즈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스탠드입니다. 이번 인피니티 워 시리즈는 이 스탠드로 모두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스탠드 보호의 슬림 현상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건 그 집게를 드라이버로 잘 컨트롤 해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는 새로운 조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는 토르 라그나로크 까메오로 출연했을 때의 헤어스타일과 더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네요. 의상과 바디는 거의 전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띠는 연지로 처리되어 있고요. 망토는 전작에 비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딱 보기엔 변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언밸런스한 좌우 그리고 양끝과 등에 있는 자석 처리까지 더해져서 전작에 비해 핏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가망이 없어! 제품은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매우 만족합니다. 굳이 뭔가 까야 한다면 이 전작과 동일한 신발인 부츠인데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발목 가동을 다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작도 동일하기도 하고 전작이 워낙 잘 나왔던 터라 애써 뭐라도 까야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용사 스튜디오의 핫토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닥터 스트레인지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3명에게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래의 주소로 기재된 블로그를 포함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루리앱, 네이버,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리뷰하고 싶을 때 또 만나요. 바이바이.